딱 끝났으니까, 그치? 자, 생각을 해봐. 99년의 리즈, 대여 기간이 끝났다 할 때는 over를 쓰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논리 문제 푸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문법, 전치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라고 할까? 논리 따지면 안 돼. 업 되었을 때, 일단은 더 읽어봐야겠죠? 중국은 자신들의 인구가 이만큼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로 열고 또 닫아야죠, 이렇게. 이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차이나가 이머칭하고 있대요. 자, 일단은 밑줄이 안 꺼져 있으면 맞는 건데, 이머칭하고 있대. 이 기간 동안에. 됐죠? 조금 이상하죠? 이 기간 동안에 이머칭하고 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 동안 뭐 했다 또는 뭐뭐 해왔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좀 어색해서 at the time 이렇게 점에 해당하는 말을 써야지 어울린다라는 얘기야. 이머징 때문에 at이라고 써야죠. 그 시점에는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어야겠죠. 지금 진행형을 쓰고 있으니까. 자, 뭐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뭐 4번은 무조건 맞는 거고 3번 맞는 거고 1번인가 2번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기간 동안에 뭐뭐 하고 있다. 이 과거 진행형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면 조금 전 현재부터 조금 후 미래까지가 진행형이잖아. 그쵸? 그리고 현재 진행형은 또 언제 쓴다? 확실한 미래일 때 현재 진행형 쓰는 거고. 그럼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 과거부터 조금 후. 그쵸? 과거까지겠죠? 자, 그래서 포가 조금 이상했고요. 자, 12번. 자, 뭐예요? 여기 속에 있는 제품이래요. 가로 열고 닫아볼게요. Undamaged than 포치 안에 있는, 그치? 제품은 유통기간이 몇 년을 가진대요. 그 어떤 냉장고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할 때까지는. 됐죠? 그럼 이제 뭐 할 때까지는 이라고 했으니까 완료냐 계속이냐 이거는 until이야의 종속적인 느낌이 아니라 주절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가 완료인지 아닌지는 아무튼 이때까지는 요구받지 않는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게 열려져 버리는 게 완료적 느낌이라고 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필요가 없대요. 계속자 집어넣으니까 말 되잖아. 그럼 언틸이죠. 그러니까 이 냉장고가 이게 열려질 때까지는 이 시시 냉장고일 수도 있고 파우치일 수도 있잖아. 포장 이 파우치가 열려질 때까지는 어떤 냉장고도 요구받지 않아요. 뭐 아무튼 봅시다. 그러나 뭐 한 이후에 오픈된 이후에 오픈된 이후에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쓴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애프터 다음에 이리즈가 생략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오픈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열려지는 거니까 오픈드, 이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2번을 바이오워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해야 돼. 그것이 열려질 때까지는, 열려질 때까지는, 자, 그러면 한 번 더 갑시다. 열었어? 안 열었어? 안 열었죠. 그럼 이건 시간 부사절로 봐도 되잖아. 그쵸?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열려질 때까지는,
얘는 요구받지 않아요. 그러나 뭐한 이후에는 그것이 열린 이후에는 열린 상태가 되면 그것은 뭘 가져요? 이게 5일에서 7일 후에 안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봐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강민이는 몇 번 썼지? 2번. 바이가 아니냐. 그러면 4번. 4번이 주로 봐봐. 오픈드가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그쵸? 이 오픈이 형용사면 맞는 거니까. 열린 상태 이후에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법이 이런 거예요. 그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틀리는 게 아니니까. 이런 문제들은. 파우치.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언 써야 됩니다. 1번이 틀렸어. 됐죠? 여기서 2번은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열려져 버리는 게 완료적 느낌이라고 봐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언티를 쓸 거냐? 다시 얘기합니다. 언티를 쓸 거냐? 바이를 쓸 거냐는 언틸 이하의 느낌이 아닌 거야. 주절의 느낌인 거야. 그쵸? 언틸 리콰이어 괜찮잖아요. 계속해서 요구되는 거니까. 한 번만 딱 요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파우치가 이제 주머니, 포장지가 고장이 안 난 제품이겠죠? 그래서 언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12번은 in, on으로 고쳐야 돼. 자, 13번. 복덕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후디드 된 이 사람이 sim, 바로 나왔죠? sim, 투부정사니까 to를 써야죠. to이라고 써야죠.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에 어탑이 밑줄이 꺼져 있는데 어탑에다가 전치사라고 쓰세요. 꼭대기에 라는 뜻이야. 전치사입니다. 꼭대기에 맨 위에 이런 뜻이야. 전치사라는 거 알아두고. 자, 14번 자, 전직 상원의원인 이 ST라는 사람이 디드 했대요. in 1948년이 있으니까 단순 과거죠. 그러니까 디드 쓴 거는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about face라고 썼죠. 완전히 입장 변화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about face. 그리고 이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에 반대해서 against 괜찮고요. 자, 다음에 and 다음에 there가 있네요. 그럼 there가 있으면 앞에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복수명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4번이 틀렸죠. it라고 써야죠. 그럼 이 it가 받는 게 뭐겠어요? 파티를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선 후보인 이 사람에 반대하는 뭐 이런 의미고요. 자, 15번. 자, 대법원은 rules에 씁니다. 이게 일단 동사자리죠. 그런데 in 단순 과거 쓰세요 했으니까 ruled라고 써야죠. 이건 바로 틀렸네요. 이렇게 답이 나오면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16번. 자, 얘네들은요, 얘는 뭐 하기로 되어 있냐. put A on the table. A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니까, put on the table 하면은, 이렇게 쓰죠. 에이를 안건으로 상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에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명사 명사 충돌이잖아. 명사 명사 충돌이죠.
그럼 네 번째 명사 충돌이 뭐야? 전명부 삽입.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 왜? 이게 목적어 후치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목적어가 문득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목적어야. search, sensitive issue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거 주의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도피할 때 특히 많이 나오고. 자, 그러니까 그런 센서티브한 문제들을 상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서치 동그라미 치세요. 서치 대꾸문이네요. 그쵸? 서치 대시잖아. 대시 부사절로 쓰이려면 앞에 써나 서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요까지만 설명할게. 그럼 대시를 쓰면 뒤에 뭐 나와야 돼? 주어동사 나와야죠. 근데 that 이하를 보세요. 주어동사가 나왔나 봅시다. 청킹해 볼게요. and 청킹해 볼게요. 명사 두 개 나왔는데요. 주어동사가 아닌데요. 그럼 일단 뭔지 몰라도 2번이 틀렸죠. that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so 하면은 대신아 뭐가 생각나야 돼? as to 부정사가 생각이 나야겠죠. 그럼 search 하면은 search 대꾸문 아니냐? 근데 대꾸문이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아니고 명사만 나왔다면 search as 부문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search as 부문으로. 그래서 as로 고쳐야 됩니다. 지금 두 문제 정도 빼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문법이. 자, 다음에 17번. 이렇게 불리우는 관행이 있다. 그치? 17세 애들은 뭐 할 때까지? 그러니까 17세가 되기 전에는 엄격하게 집에서 관리받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셀프리 풀려난다. 얼라우드 허용된다. 이분 심지어는 부추겨진다. 그쵸? 뭐 하라고 부추겨지는 거야? 투부정사 해야 되죠. encourage 투부정사, allow 투부정사. 그쵸? 그러니까 얘는 to go라고 써야죠. to go.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콤마콤만 이렇게 가로 열고 닫으면 보이는 거죠. allow to do, encourage to do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 18번. 자, 인구가 점점 더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치, increasingly 괜찮죠? 그쵸? 이형식 동사, 형용사 가운데 동사 위치한 거 괜찮고, almost 앞에는 on이에요. 항상 on입니다. almost 앞에는 on 써야죠. 그치? 명사 이렇게 꾸며주고 명사 이렇게. 다음에 이건 뭐 그냥 보자마자 하이픈으로 연결되고 그치? S가 없어야죠. 복합명사처럼 생각을 하라 그랬죠. 뭐 이거는 뭐 다 맞췄고요.